안녕하세요.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시간은요, 2018년 1월 31일 밤 10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제가 이걸 못할 것 같아가지고, 밤에 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1월 달에 읽었던 책들을 싱크와이즈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독서했던 것들을 또 정리할 수 있을지 팁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여기 에버노트에 1월 달에 읽었던 것들을 이렇게 다 올려놨거든요. 좀 줄일게요. 보시면, 제가 26개 오늘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책 읽으면 블로그 리뷰하는데 그거는 못하고 인스타에 간단하게 올리고 있었어요. 요거 방금 제가 컨트롤 C 했고요. 싱크와이즈로 가져와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다중가지 추가라는 게 나옵니다. 네, 가져갈게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다중가지 추가 여러분 아시죠? 날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타이핑 하시는 분이 없어야 됩니다. 다중주 가지 추가에다 지금 하나씩 갖다 놓고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1월달이랑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다시 백스페이스 다시 돌려넣기 하고, 좀 미흡하긴 했는데, 원래는 다중가지 추가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1월달에 넣어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이렇게 하고, 1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책 먹는 여자 컨트롤 엔터 누르면 한칸 내려가시는 거 아시죠? 독서 리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압정으로 해서 숨겨주시고요. 파일을 바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혹시나 하다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요, 1월 달에 읽었던 독서 목록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책이 읽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저못 찾고 있죠? 지금 싱크와이즈? 여기다가 제가 책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짠! 2018년 1월에 읽었던 저만의 독서 리스트 이것만 해도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내가 이런 책들 읽어왔구나 라고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책 표지가 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알려드렸었냐면, 책 표지 넣는 법. 먼저 선택하고 F9를 누릅니다. F9를 누르면, 네, 그 전에 제가 했던 것들은 닫겠습니다. F9를 하면, 이 책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 열어놓으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작업은 계속 이겁니다. 책 표지 갖다 붙이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책 표지. 그다음에 책 표지는 도구에 화면 캡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캡처 사용하지 마세요. 요거 저한테 전화 주신 분 있어요. 그 화면 어떻게 이미지 갖다 붙였는지 모르시는 분다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는데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거 안 죄송해요. 그다음 신경 끄기의 기술. 잠시만요, 여러분. 저뭐할 거냐면 또 이게 제가 어떤 분야에서 뭘 읽었는지를 한번 분류를 넣어볼 거거든요. 분류라고 가지 않아 컨트롤 엔터 스페이스로 빼시고 분류에 현재 제첫 번째 봤던 책이 가정 생활 요리 이거네요. 생활의 지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거를 분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 생활, 집 요리 생활이 아 이게 내가 읽었던 게 좀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분을 옆으로 뺀다. 여기 왼쪽 오른쪽 벽에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에다가 가정 생활 요리는 잘안볼것 같으니까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은색이야라고 지금 제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니멀리스트는 검은색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만 봐도 얘는 뒤로 뺄게요. 뒤로 빼야겠어요. 아, 이거는 가정생활 분류구나. 한번 아는 거고요. 또 한번 해볼게요. 신경 끄기 기술입니다. 아, 신경 끄기 기술은 제가 좀 별로라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여기도 나오죠, 저. 네,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막 리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왜 쓰냐고. 근데 리뷰는 자유 아닙니까? 모든 리뷰가 다 좋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마크 맨슨의 표현력이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별로라고 막 유튜브에 했었거든요. 너무 핫하다고 해서 궁금만 했었는데 이렇게 된 거고요. 방금 신경 끄기 기술은 자기계발 성공 처세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기계발 성공 처세. 분류에 갖다 붙이면 이렇게 쉽습니다. 자기계발 성공 처세는 아무래도 많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노란 거로 하겠습니다. 얘는 노란 거였어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앞으로 뭘 읽어야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아, F9 눌러서 인터넷 검색하시고요. 저 영상 설명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날짜 때문에 좀 여기가 걸리긴 하는데, 날짜를 뺄까요? 아니요, 날짜는 이대로 하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메신저가 되라. 여러분 메신저가 되라 꼭 읽어보십시오. 요거는 한번 좋아요 눌러주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뭔가 좀 기획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봐야 될 거예요. 화면 캡처로 가가지고 메신저가 되라를 가져오겠습니다. 엄미야, 아까 제가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얘를 선택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메신저가 되라. 얘는 별 100개 추천입니다. 이렇게 가져갔고, 방금 얘도 아마, 보세요. 자기계발 성공처세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넣을 거고요. 좀 이따 개수 카운트만 해서 제가 몇개 읽은지 볼 거예요. 변화는 지금이다. 변화는 지금이다. 대성 작가님이고요. 제가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인터뷰했던 것도 나오죠. 원래 스님이셨다가 환속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되게 좀 간단하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끔 한 책입니다. 변화는 지금이다 화면 캡처. 이것도 명상 에세이 좀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변화는 지금이다도 시 에세이 명상 에세이라고 합니다. 이거 갖다가 이렇게 싱크와이즈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래서 명상 에세이도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흰색은 좀 별로네요. 그러면 없애고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변화는 지금이다는 파란색입니다. 미니멀리스트 요즘 제가 그 미니멀 라이프에 빠져가지고 집 청소 중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아마 박스 보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거는 다 제가 버리거나 나눔하려고 나눈 것입니다. 미니멀리스트 책도 마음에 들었어요. 책이 아니다. 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직장을 때려치면서 더 많은 그 삶의 풍요로움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좋아요 한번 눌러줘야죠. 자기계발 성공 처세 역시나 자기계발 성공 처세 노란 거 어디 갔니 노란 거. 이거 어디갔니? 노란 거. 그다음에 핑크 펭귄. 1월부터 제가 너무 많이 좋은 책을 읽어가지고 눈이 높아졌어요.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그 세스 고딘 제 좋아하거든요. 세스 고딘의 보랏빛 소가 온다 느낌 비슷해요. 빅 아이디어 도출. 좋습니다, 이 책. 이것도 좋아요 눌러줘야지. 핑크 펭귄은 꼭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3P 바인더의 강규영
잘 예쁘게 해야 되는데. 다시 안 예쁘니까 3P 바인더 강규영 대표님 추천서를 쓰실 정도로 좀 내용이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방금 성공 처세 아닌가요? 경영 마케팅 전략. 나만 알고 싶은 책이에요. 나만 알고 싶은 책. 좋은 건 나눠야 되니까. 저 말고도 저도 뭐책다 추천받아서 하는 거니까 좋은 건 나눠야죠. 마케팅 전략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붓다의 정리법은요. 미니멀 라이프 책은 다 도서관에서 빌려봤거든요. 그래서 있다. 그 미니멀 라이프 딱 공간이 이제는 그 검색하지 않아도 어디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다가 이제 저는 미니멀 라이프는 제 관악 도서가 있는 거다 빌려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있던 책 하나 가서 빌려왔는데요. 붓다도 부처도 미니멀 라이프를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재미있는 발상으로 즐겁게 읽었습니다. 이것도 성공처세, 성공처세 노란 거. 그다음에 두뇌혁명. 두뇌혁명은 제가 또 싱크와이즈 강사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머리 쪽으로도 관심 있게 책을 보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 많이 좋은 정보 드려야 되니까. 어머 왜 이거 별이 하나밖에 없지? 얘가? 이거 재밌었는데 두뇌혁명. 한의사 양의사 함께 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누르게 하고 그림 보면서 눈 좋아지게 하고 기분 좋은 게 있거든요. 이거 이런 책도 봐야 되는데 많이 안 보시네. 너무 베스트셀러만 보시니까. 이렇게 건강 건강 정보 에세이. 방금 제가 뭘 여러분 잘못했는지 아시겠나요? 이 분류해놓고 붙여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어요. 건강은 건강은 이렇게 할게요. 예, 건강. 다음 사장님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아는 작가님 책입니다. 다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공감 가는 말이 많아요. 글도 잘 쓰시고 에세이스트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이게 시 에세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리 봤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분류 시 얘는 하나니까 편하네. 시 에세이 분류에 갖다 놓고 시 에세이도 많을까요? 얘가 지금 빠진 게 하늘색, 하늘색. 이렇게 한 달치 매달 정리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죠? 일단 시작이 좋으니까. 자, 이번에는 토니 부잔 마인드맵북입니다. 책이 좀 두꺼웠던 것 같아요. 이건가? 아주 헷갈리네. 토니 부잔, 토니 부잔, 토니 부잔. 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인드맵북이 좀 버전이 여러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화면 캡처해서 얘는 자기계발에 또 자기계발 능력이네. 가져왔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1년 지났을 때 내가 어느 분야의 책을 얼마나, 또 그랬어요. 잘못했네. 어느 분야의 책을 얼마나 좀 봤는지 분류하는데 미리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건 제가 좀 머리를 써봤어요. 자기 개발은 파란색 있나요?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할게요. 다음 마인드맵북 빨간 거. 여러분 이렇게 화면이 너무 내가 지금 시야에 가려진다 그러면 컨트롤 휠 아래로 하면은 축소되는 거 아시죠? 그다음 방정리 마음 정리 계속 미니멀 라이프 책 많이 나올 거예요.
정정리, 마음 정리. 이렇게 책에 가서 미리 띄워 놓으시고. 이것도 심리학 책이었어요. 맞아. 심리학자가 본 거. 어떻게 보면 마인드맵하고요. 마인드맵하고, 그 다음 미니멀 라이프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기개발 성공 처세, 자기개발 성공 처세, 자기개발 성공 처세. 자기개발 성공 처세. 저 이제 슬슬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 퍼스널 브랜딩은 이제 독서 모임에서 만났던 정민님이라고 그 양주에서 펜션 운영하신 분인데요.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했던 블로그는 리뷰는 안 올라왔네. 알겠습니다. 책이 좀 얇으면서 보기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이런 일본인이 쓴 책들은 컴팩트해서 보기 편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랬지? 말하면서 하니까 자기개발 성공처세입니다. 자기개발 성공처세는 노란 거. 노란 거 됐나? 노란 거. 다음 머리가 좋아지는 습관. 자,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점점 비슷한 부류들이 많아지니까 진짜 책 표지를 봐야 알 것 같아. 책이 어디? 왜 책이 많지? 머리가 좋아. 아, 이거 관악 도서관에서 빌렸는데요. 완전 너덜너덜 해져 있는. 좋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책 좋았는데. 이책 뭐였었냐면, 맞아요. 아침 수면. 나 오늘 드린 지하철에서 눈 이렇게 보는 눈 운동하는 거. 아, 이 책을 아무도 안 보셨다니 아쉬운데요. 건강 정보 에세이 또 있네요. 건강 정보 에세이. 아까 건강정보 에세이가 회색깃발입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수납 다이어트. 지금 17분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납 다이어트. 요즘 뭐 다이어트 많이 붙이죠, 뒤에다가. 수납 다이어트. 이거는 일본 주부였던 것 같아요. 무슨 좋아요 눌러주고. 이거 아니다. 좀 요거 저는 좀 생각보다 별로였던 게, 맞아, 이렇게 5명 거 해가지고 좀 간단간단하게 나와서 몇 분에게 다 봤어요. 수납 다이어트. 방금 분야가 뭐였냐면 처음 본 거죠, 인테리어. 지금 촬영 잘 되고 있겠죠? 저녁에 6시에 강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분식을 아주 간단하게 먹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11시 7분인데 먹으면 안 되겠죠? 가정 요리는, 다이어트는 하늘색, 풍수 수납 정립제. 여러분, 이거 대박입니다. 그냥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게 하는 거고요. 그 물건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특히 이책 보고 현관에 있는 들어온 장판. 아, 이것도 이거밖에 없어. 다 장판 걷어내고 현관은 제일 먼저 깨끗하게 닦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발도 다 치우고요. 집이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엄청 깔끔해졌습니다. 방금 얘가 뭐였죠? 종교의 기타? 말도 안 돼. 왜 이게 종교의 기타야? 종교의 기타라니. 좀 의아하네요. 이게 분류 처음 해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괜찮은지는. 저도 책만 2014년도부터 보면서 3P 바인더에다가 정리만 했지, 리스트만 쫙 리스트업 했지, 이렇게 정리해 본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싱크와이즈 마인드맵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강생들한테 다양하게 이렇게 정보를, 활용하신 사례를 알려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맵, 이것도 토니 부잔 책이었고요.
맞아, 목차가 뭐 비즈니스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네, 저희는 이제 손마인드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제 머리 두뇌 활용 부분 관련해서 봤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맵. 얘는 자기계발 능력입니다. 자기계발 능력. 한번 저장 한번 눌러야지. 위험해. 자기계발 능력은 빨강. 몇개 진짜 안 남았습니다. 이거 꼭 선배가 대학교 때 MT 갈 때, 야, 서현아, 얼마 안 남았어. 좀만 더 가면 돼. 이 거짓말 속아서 상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는 곤도 마리의 책이죠. 근데 곤도 마리에라는 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이 책은 그 주구장창 이제 뭐 물건을 만져보고 설레는지 안 말하는데, 전 솔직히 이 책보다는 아까 풍수 수납정이라든지 미니멀리스트 책이 더 실용적이고 배울 것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좀 유명세 탓이지 않나. 그래서 베스트셀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더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도 좀 보시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목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가장 아까 설명 있었죠. 제목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흐름이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 이 책. 뭐 해야 되죠? 혼자 이러고 이거 너무 웃기다. 가정생활 이거 파란 거네요. 나를 바꿀 연기. 이게 약간 심리학자가 쓴그 미니멀 라이프 책을 보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나를 바꿀 연기 아들러 거 봤었거든요. 근데 미움받을 용기가 훨씬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 성공 처세네요. 한 3분의 1 읽으니까 도통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뒷부분은 스킵하고 그냥 반납했습니다. 이러드의 본책들은 제가 대부분 다 90%가 도서관 대여입니다. 어차피 미니멀 라이프이기 때문에 책도 제가 보시 뒤에 아시는 박스 있잖아요. 다 지금 버리거나 나누거나 도서관 대여하거나 팔려고 분류한 거거든요. 저책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또 책이 있으면 내가 소유함으로써 내 지식이 올라오고 뭔가 있어 보이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고 안 봅니다. 솔직히 진짜 안 봅니다. 진짜 안 봅니다. 이책 무인양품으로 시작한 미니멀 라이프는 우리나라 말로 다이소 거 활용하면서 어떻게 집안을 예쁘게 꾸몄는지 깔끔하게 꾸몄는지 나온 거거든요. 이제 남편이 전근을 다니면서 계속 이제 짐을 옮기니까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 결국 남은 거는 무인양품뿐이더라. 그래서 무인양품으로 하는 어떻게 수납하는지 요건 좀 솔직히 좋았어요. 이게 더 좋았어요. 저는 곤도마리아보다. 돈과 행운을 부르는 최근에 이 운에 정말 관심 많아서 운과 풍수에 대해서 제가 인스타 한 줄에다가 좋은 느낌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거는 세면대에 바로 이제 안 쓰는 수건 잘라가지고 세면대 닦기. 책을 보고 다 똑같이 따라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책 하나 있는 것들만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 저 캡처했나요? 안 했네. 원래 이 시간에 점점 저 자야 될 시간인데. 이건 또 성공 처세네. 성공 처세. 끝날 때까지 못 내올 듯 노란 거. 이게 점점 줄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지 또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네, 틀을. 버리고 나면 또 수납을 잘 해야죠. 그냥 쌓아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플 인테리어 레시피. 자기 좋아요 눌러줍니다. 되게 쏘쏘 이 책은. 눈이 감기고 있어요. 인테리어. 파란색. 맞다. 하하. 영상 촬영 잘 되고 있을까요? 이랬는데
촬영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24분은 흘러가고 있어요. 얼굴도 나오나? 잘 모르겠네. 단어들이 점점점 심플, 수납, 인테리어, 정리 막 반복되니까 헷갈려, 벌써. 이거네요. 워킹맘이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집. 또 정리를 하면서 그건 생겼어요. 아, 집에 빨리 들어와서 정리하고 뭐 치우고 있고, 집이 깔끔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정리 정돈 한지한 3개월 됐나 봐요. 집 살림 인테리어 파란 거 요거 내었다 이제. 오히려 제가 본 컨셉이, 아, 정리의 발견, 곤도 마리에. 이것도 계속 또 주구장창 설렘, 설렘, 설렘입니다. 이런 좀 닫아야 되겠다. F9 눌러서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되죠? F9 눌러서 인터넷 검색으로 들어와서 계속 발 도구의 그 화면 캡처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의 발견. 이것도 인생의 축제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딱 포인트를 짚어내서 계속 그 말만 같이 반복하는 거야. 설렘, 축제 이런 거. 이런 거 포인트 얻었어요. 성공 처세네 얘는 또. 성공 처세. 성공 처세는 외웠어요. 이제 노란 거. 노란 거. 3개 남았습니다. 예. 미움받을 용기는 2017년 여름 정도에 한번 읽었던 책이고, 이번에 제가 그 리더로 있는 보험 설계사 독서 모임에서,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 선정도서로 제가 해가지고 한번 같이 읽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엄청 토론이 열띘었습니다. 엄청 토론. 669. 내 책도 이러면 좋겠다. 네티즌 4500. 아, 정말 부럽습니다. 그 하와이언 인디언 철학인가 하와이 철학인가 후화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라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걸 축복하면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나도 그걸 얻으면 되겠죠. 간만에 새로운 거 나왔네요. 심리라서. 이것도 또 편집을 해야지. 바로 올리면 안 되지. 인문 심리 교양은 노랑 깃발로 하겠습니다. 이건 안 잊어먹을게. 미움받을 용기가 노란 거니까. 초등 마인드맵. 마인드맵 키워드로도 다 보려고 해요. 이것도 초등학교 쌤이 하신 건데요. 뭐, 과목별로 애들이 마인드맵 어떻게 그리면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강승임 선생님이네요. 그래서 애기 나오면 애기랑 마인드맵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현재 저는 프로그램밖에 쓸줄 모르지만 손마인드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고. 어린이 공통 교양 취미. 이거 진짜 어떻게, 아이고. 많아지면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지금 이, 아, 그래도 책 표지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생각이 안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블로그에 포스팅은 다 한꺼번에 하자니, 아, 파란 거, 노란 거, 녹색 없죠? 녹색 맞췄네요. 정리의 여왕.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오늘 라스트 책입니다. F9. 만화 형식이에요. 요거는 혼자 사는 여자애. 아싸,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네요. 나는 정리를 못하는 걸까? 부엌 공략. 그림으로 해서 정말 입문서. 입문서인가, 입문서. 봐봐, 명랑 코믹 만화로 되어 있네, 이게 세상에. 정리인 것 같아. 그렇게 보면 관악도서관이 얘를 분리를 잘 해놨네요. 미니멀 라이프 정리 쪽에 썼으니까. 만화, 명랑, 코믹. 이렇게 해서 총 26개의 제가 2018년 1월에 읽었던
뭐 잘못 눌렀어 방금. 빠진 게 뭔가 검정색 하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짱뭐 잘못 눌렀죠? 이게 아래 보여야 된대. 요거 아니고 아래 보여야 되는데. 네.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일단 컨트롤 휠로 키워보고 감이 안 와요. 지금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고. 아, 이게 저는 쭉 연간으로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하면 1월, 2월 쌓이잖아요. 그다음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 1월에 1주차. 아니, 그거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 일단 얘부터. 어머! 검정색이 또 있었네? 그럼 안 되지. 회색으로 해야 되겠다. 코믹 만화는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일단 방향으로 바꿔볼까요? 방향을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역 S로 숨긴 다음에 분류를 먼저 위로 가져오는 거죠. 그다음에 건수를 카운트 할까요? 건수를 카운트 할 하나? 아, 그럼 아까 했어야 되는데. 일단 꾸미기 먼저 하겠습니다. 저 이쁘면 좋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요거로 하고 속성 제거로 가서 도형을 없애요. 다음 좀 이렇게 하고 분류와 1월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가운데 넣고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러 상급을 선택하고 좀 키우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일요일에는 뭘 봤니? 쭉 나왔어요. 이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제일 많은 거 먼저 컨트롤 줄여서 개수를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9. 9. 얘다 이렇게 9를 하면은 뭔가 늘어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되나요? 지금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아. 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수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9 하나 없는 것들은 반복되는 것들만 해야 되겠어요. 하나, 얘도 하나짜리는 안 하고, 얘도 하나짜리고, 파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란 깃발 다섯. 다음 노란 깃발 하나, 빨간 게두 개.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8, 20, 25.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26권을 읽었으니까 이거는 하나,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7, 8, 9. 지금 돼지 삼형제 세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다음 이 없고, 이 없고, 위에 없고, 이거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얘두개 했고,
아, 검정깃발 2개. 어, 검정깃발 2개 했는데? 안 했구나. 그러면 26개가 총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 그냥 할게요. 아, 책 표지 빼고 싶은데, 만약에 책 표지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를 방향을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분류에 나오고, 1월에, 얘만 보이게 싶으면 여러분 컨트롤 엔터를 누릅니다. 그래서 짠짠 한 다음에 1월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1월 이러지. 1월에다가 추가 앞쪽 형제 추가에 총 26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좀 채우기에 컬러를 주고요. 그다음 방향을 바뀐 건가요? 일을 일일이 이렇게 편다. Alt 하고 Alt 피고. 방금 뭐였냐면요. Alt 페이스 페이지 업을 하면 다 줄어드는 거, 페이지 다운을 하면 하나씩 보이는 거거든요. 한번 일단 저장. 이런 건 저장이 중요합니다. 벌써 30분이에요. 11시 25분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아.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야.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아니요, 이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2월달에 어떻게 할지 2월달에 생각해보겠습니다. 2월달에 책을 조금만 읽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할게요. 어차피 또 블로그 포스팅 들어가야 되니까 글씨체 예쁜 걸로. 여기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거는 배달의 민족인데 여기서는 안 예쁜 연성도 좋아요. 연성. 탱몽 유저 독서 리스트. 그전에 이렇게 에버노트랑 에버노트에 정리했었거든요. 보시면 막 2017년도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 저장하고 이걸 만약에 누군가한테 발표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발표를 누르시고요. 개요 발표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F11 눌러서 전체 화면 보이게 하고 흰 바탕 더블클릭 딱딱 두번 하면은 왜안 되나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018년 이제 발표 시작하는 겁니다. 2018년 책망여제 독서 리스트입니다. 먼저 분류는요. 이렇게 분류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느리니까, 아이고. 프레이지는 아니지만 프레이지처럼 이동성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컨트롤 휠로 줄인 다음에 제가 읽었던 책의 분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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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읽으면 책의 권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 1월 달에 읽은 책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여왕은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판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미움받을 용기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표. 그래서 저는 EST에서 발표 종료하고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 올리면 엄청나게 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블로그 할 때는 단일이 아닌 분할 이미지로 저장한 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리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책들이라서 심플하고요, 컴팩트하고요,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 한, 지금 계속 몇권 읽다 보니까 이제 흐름은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여기서 지금 현재 있는 이 테이블도 어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귀도 계속 채우고 비우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마인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1월 독서 리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싱크와이저를 활용해서 정리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또 저만의 어떻게 보면은 영상으로 하는 리뷰 총평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블로그를 하기에는 책들이 다 이제 도서관에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분류를 좀더 디테일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직접 구입한 것 아니면 또 선물 받은 것, 그다음에 대여한 것 이렇게까지 해봐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아이디어 얻으셔서 생각의 도구 싱크와이저 활용해서 많이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촬영 41분 했습니다. 제가 여태 올렸던 영상 중에 제일 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밤 11시 30분입니다. 제 목표는 올해 이번 달에 읽은 거는 오늘 안에 좀 이렇게 저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미션 컴플리트하고 편한 잠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를 구조해드리는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